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의 원인은 바로 드론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보다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드론을 활용하면서 러시아군을 효과적으로 물리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드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향해 진격하던 러시아군은 뜻밖의 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이었죠.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부터 꽤나 드론을 잘 활용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기갑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고요. 그 위치는 그들 실시간으로 지역 민병대와 우크라이나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진과 좌표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어떤 탱크가 있는지, 현재 어느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그 지역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 전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드론의 활용으로만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았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열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세를 뒤집어버린 것은 충분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정확한 포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게 되었고 러시아군이 많은 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드론의 활용도는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 포격을 할 때 관측 부대가 따로 있고 포격을 하는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관측 부대가 포격을 하는 부대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격을 할 때는 이미 적은 없어진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포병대에게 나누어 주어서 포병이 직접 스스로 관측을 하고 포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포격의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정찰 효율도 좋아졌고 타격 효율도 좋아졌죠.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화포 비율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절대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물량을 통해서 포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치명적인 포격을 통해서 이것을 만회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드론을 뿌려놓고 적의 보급 부대와 병창기지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이 나눠준 하이마스를 활용하여 정밀 타격까지 유도할 수 있었죠.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이 가진 잠재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큰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이번 전쟁에서는 전통적인 감시 정찰 말고도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적 병력과 장비에 타격을 가하는 공격형 드론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전천후로 사용하며 흑해 지미니섬 인근에서 러시아군 경비정 두 척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킬 때도 드론을 활용해 모스크바함이 드론에 집중하는 사이 지대함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는 전과도 일궈냈죠. 물론 러시아군도 드론을 아주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군도 드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대포병 레이더와 드론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포병대도 거의 괴멸 상태였죠. 하지만 폴란드와 체코, 미국 등 서방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이제는 공격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무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상당히 많이 사용됐는데요. 러시아군은 이란제 자폭 드론인 샤이드 136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샤이드 136에는 36kg 탄두가 달려있고요.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자폭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은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비행 가는 거리가 2000km가 넘는데요. 가격은 2700만원 수준입니다. 한발 발사하는데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가 되는 미사일에 비하면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비행 때 소리가 작기도 하고요. 크기도 작아서 격추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드론을 많이 활용하게 된 걸까요?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드론이 비싸봐야 몇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개조만 하면 정찰은 물론이고 폭탄까지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이 되죠. 그리고 고정된 이착륙 장소가 없어도 어디든지 날아오르고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크기도 작아서 레이더와 감시 장비로 포착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충전하여 다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을 양성할 필요도 없는데요. 자동비행 기술로 드론은 일반인도 몇 시간이면 배웁니다. 상당히 조종하는 법이 쉬워요. 그렇다보니 드론을 사용할 수밖에요. 양성 비용도 싸고 유지 비용도 싸고 구매 비용도 싼 항공 전력인데 적에게는 치명적이고 지상 전력으로는 탐지도 어렵고 격추는 더욱 힘들다보니 사용할 수밖에요. 거기다가 드론이기 때문에 격추로 인한 인명피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드론을 격추하겠다고 미사일을 쓴다거나 전투기를 추격시키는 것은 더더욱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전투기가 고작 드론을 하나 잡겠다고 미사일을 쏘면 이것은 오히려 격추를 하는 쪽이 더 손해거든요.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격추를 당해도 드론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이득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드론 전쟁일 겁니다.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들이 앞으로 드론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기도 하죠. 당장 이런 드론의 활용도를 보고 전쟁에는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의 경우 신형전차 KF-51 판터 전차에 기본적으로 정찰용 드론을 탑재하거나 비교적 소구경에 다목적 미사일을 달아서 적군의 드론에 대항도 가능하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개발되어져 온 국산 드론은 현재 배치된 솔개 무인 정찰기와 송골매 무인 정찰기 그리고 추후 KUSFS 중고도 무인 정찰기까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근미래에 드론 모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드론의 개발을 더욱 빨리하고 더 성능이 좋은 드론을 실전 배치하여 가성비 좋은 전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군용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이
이제서야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요즘 드론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던데 이 드론을 격추할 기술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북한의 드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를 격추할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지난해 있었던 북한의 드론 도발을 절대 잊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드론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